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 정보라든지 또는 출제 문항 이런 것들은 맨 첫날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34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의 개요가 있죠. 그럼 요게 있고 나서 목차는 그냥 알아서 보시고 뭐 식중독도 있고 목차를 또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합격하려니까 목차대로 다 할 거니까 그 알아서 한 번씩 보시고 첫 번째 식품위생 개요 보게 되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보관 방법 이렇게 대충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식품에 뭐가 되냐면 개요는 첫 번째 정의 보게 되면 첫 번째 보세요. 식품을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틀린데 거기 양가로 첫 번째 있는 식품 정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는 거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위생관계법령에서 우리가 공중위생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에 들어가는 또 뭐도 있어요. 감염병예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도 있다 그랬지요. 거기에 이것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된다니까 여기 나는 이 식품의 정의가 거기도 그대로 나요. 그러면 식품의 정의라는 것은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 우리나라 법정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한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에서 식품에서도 5~6문제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5문제니까 5문제에서 5개 과목 중에서 그러면 식품은 모든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예요. 근데 뭐로 하는 건 아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예외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밥을 먹다 보게 되면 보리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까만밥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건강하게 살라고 배를 벌고 다 먹죠. 그래서 오곡밥처럼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까만 쌀밥이 까만 게 까만 색깔 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건강 보조 식품으로 먹는다 그러면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흰쌀보다 영양가치가 높다 그래서 흰쌀과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식품이 되는데 만약에 검은쌀이 위암 치료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그때는 식품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냐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식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나요. 그럼 여기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고 있다시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요. 그럼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걸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면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식품인데 김치를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럼 김치가 식품이에요. 그럼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치를 만드는데 일단 뭐가 들어가요? 일단 배추를 갖고 이렇게 썰죠. 썬단 말이에요. 이 써는 그런 것들이 도마나 칼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절이죠. 소금 같은 데다. 그럼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절이는 것도 하나의 첨가물이죠. 그 다음에 씻어서 뭐를 갖다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깨소금, 양념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럼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죠. 그럼 첨가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서 담아요. 담는 게 뭐가 돼요? 용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담아서 누구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 그러면 보자기에 싸야 되죠. 포장지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식품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식품이 깨끗하지는 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기구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물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김치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똥 묻은 그릇에다 담으면 오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추는 깨끗하더라도 도마 같은 것들이 오염됐으면 또 그것도 뭐예요?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치가 식품인데 이거 만드는 과정들이 다 뭐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식품 깨끗해야 되는 거죠. 첨가물 거기 집어넣는 고추 오늘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봐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틀려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을 자주 하는 옛날에 이제 부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입식이라 주방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많이 심부름
뒷심부름을 한 사람은 안 했더라도 엄마 하는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접했을 때 안 본 사람과 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럼 첨가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첨가물 해서 김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뭘 하는 거? 아까 도마 같은 것도 깨끗해. 식품, 첨가물, 기구. 기구 깨끗해야 되는 거죠. 칼 같은 거, 도마 같은 거. 그 다음에 만들어서 용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릇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 용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용기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깨끗한데 포장지에 똥이 묻었다면 옮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장지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뭐가 된다?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다섯 가지를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런데 영양이라는 건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김치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이 안 나면 엄마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영양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영양을 여기서도 잘 집어넣어요. 영양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세 번째 보게 되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개인적인 위생이 있죠. 근데 이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기에도 난단 말이에요. 실기에도 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 필기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가범부터 우리가 카범까지 묶어서 줄치는 거 중요 보셔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범 보게 되면 원료 보관실,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세요. 제조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법에 가면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료실, 그 다음에 여기 원료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 빵떡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밀가루가 원료죠. 그럼 이것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거, 빵 만드는 걸 본인들은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장실도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제품 된 것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구획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획은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령 밀가루에 어떤 균들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제품실에서 가열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완제품실과 원료실을 같이 놓게 되면 날라가면 완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균 죽었던 것들이 다시 묻어서 오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획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일단 항상 뭘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그럼 오늘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냉장은 몇 도고 냉동은 몇 도인가 이럴 건데, 냉장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냉장고 되어 보여줄 건데 0도부터 10도까지 섭씨를 뜻하는 거예요. 씨이지요. 씨를 섭씨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0도부터 10도까지를 냉장이고, 냉동은 아이스크림 보관하는 데 있죠. 아이스크림 보관하는데 여기가 냉동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아마 다 알 건데 남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계 어렵듯이 남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니까 의외로. 그럼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건데 마이너스 18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법적 기준치예요.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법 가서도 이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번에 보게 되면 그렇고, 다번은 보관, 운반, 진열할 때는 그절 끝에 냉동, 냉장을 항상 뭐가 돼요? 정상적으로 운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봤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떨 때는 뭐 70% 80% 세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와서 뜯어보면 바가 동그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넙대대졌죠. 그렇다고 해서 뜯어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일할 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만져보진 않잖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주워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냉동 냉장 같은 것들을 운반할 때도 가동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운반하다 보니까 냉동시설 같은 것들이 잘 안 갖춰 있으면 언 것들이 뭐 녹죠. 녹어가지고 나중에 가게에 갖다 납품했을 때 이것들이 다시 펌펌하게 녹았다가 다시 오니까 바가 아니고 그 동그란 것이 아니고 넙대대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냉장 보관하는 것들은 항상 운반할 때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 관여하는 게 위생사기 때문에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라번에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기 가서 다음 중 그 개인위생에도 있는데, 우리가 저기 백화점이나 아니면 저거 봐도 식당 가도 다 뭐예요? 주방 쪽을 한번 이렇게 들여봐봐요. 위생물 썼죠?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위생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식품 만들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물을, 그리고 위생모도 써야 되지만 위생복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 보면 하겠지만 손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니큐어 같은 걸 칠하는 건 아니에요.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식품
그 하는 집에 가봤는데 너무 화려하게 화장을 했다든지 매니큐어를 이만큼 발라가지고 하면 그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어나 실게 다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 마번에 보게 되면 우유나 산양유를 그절 끝에 섞으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그러면 성분 자체가 틀리니까 산양유와 우유는 섞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밥원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나 기구, 음식기 이런 것들은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 살균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세제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주를 끓이거나 또는 우리가 속옷 같은 것도 삶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살균제도 허전하지요. 그리고 뭐 침대 같은 거 냄새가 나면 칙칙칙 뭘 뿌려요 막 이러잖아요. 그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대비로는 그런 현실적인 좀 안 맞지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시험 대비로는 우리가 주방이나 또는 식품 제조하는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독 방법 찾아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것이 부글부글 끓지요.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지요. 이거를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접객업소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척, 살균한다는 것이 자비소독, 이꼴 뭐가 돼요? 열탕소독을 한다는 거죠. 중요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비소독이나 열탕소독을 실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 대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번도 아니 밥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번도 보게 되면 냉면 육수라든지 칼도마 이런 것들은 다음 줄 보게 되면 행주 이런 것들이 미생물 권장교육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거 이것도 뭐가 되냐 주방에서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끓이는 것은 100도에서 끓는데 완전하게 아포까지 다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요것들이 식품에서도 소독이 있고 오늘 거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도 또 가요. 그럼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은 몇 도에서 균을 죽이는 거예요? 100도지요.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지요. 그럼 몇 분 정도 하는 것이냐? 보통 한 10분, 20분 또는 뭐가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번에 보게 되면 식품 저장고에는 동물 사육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트 같은데 애완견 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털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인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채는 흐르는 물에 몇 번 씻어요? 5번 이상 씻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충알 같은 것들 기생충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채를 통해서 옮겨지는 회충, 요충, 편충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할 건데 몇 번 이상 씻는 거냐면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나 이런 것들이 이러면 회충알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 있지요. 유지는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방은 보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광 햇볕을 차단해야 돼요. 그럼 왜 햇볕을 차단해야 하는 거냐면 이것들이 변질이 돼요. 그러면 유지 이꼴 지방질이 변하는 거를 산패그 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따라서 우리가 유지류 이꼴 지방은 우리가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라면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름에 튀긴 거죠. 그럼 라면을 햇볕에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일광에 의해서 산소에서 변질되는 것을 산패그 해요. 산패는 지방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햇볕이나 산소에 의해서 된 거다. 이것을 뒷말 가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유지류는 우리가 햇볕을 차단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 가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마번까지 반드시 해오시고요. 첫 번째 손소독은 무슨 비를 쓴다? 역성비를 쓰는 거죠. 그럼 역성비누는 우리가 여기서도 나지만 우리가 보게 된 환경위생학에서 나와요. 그럼 역성비는 지금 손소독 그랬지요. 그럼 요거가 손소독을 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라느냐 나중에 다 애우라고 할 건데 0.01 내지 0.1%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농도가. 그런데 손을 딱 끓여놓고 그럼 지금 여기 손소독은 어떤 비누가 좋다는 거예요? 역성비누가 좋다는 거죠.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래요. 양성비누 양이온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 해서 양성비누 그런데 음성비누 아니에요. 음성비누다 아니에요. 퍼센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외울 건데 0.01 내지 0.1%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주방에서 가장 우리가
소독제로 좋은 거 찾아라리면 역성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주방에서 쓰는 그 주방세제들 있죠. 이 주방세제들은 소독제가 아니고 우리가 중성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가 보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역성비누는 뒤에 가서 이제 장점 단점 얘기를 할 건데, 주방에서 많이 쓰는 소독제인데 이것은 단점이 주방에 있는 중성세제 있죠. 뭐 트리오폼프 이런 것들이 중성세제란 말이에요. 이것과 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는데,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역성비누였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필기에서는 손소독에 가장 좋은 거 찾아라는 말로 역성비누 나오고, 실기 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는 거냐면, 손을 딱 그려놔. 징그럽죠. 이거 들어놓으면 학생들 징그럽다는데, 이 손을 그려놓고 이게 실기예요. 실기 손을 딱 그려놔요. 그럼 도대체 손이 저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손이 그려지면 이거 무슨 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역성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뭐 과산화소냐 알코올이냐 역성비누냐 아니면 역성비누. 이게 실기예요. 따라서 필기가 다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그림 아래 그림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는 소독제를 찾으시오. 첫 번째 역성비누, 두 번째 알코올, 세 번째 뭐 저기 석탄산수 이렇게 난다. 크레조 이렇게 나면 못 찾는 거예요. 역성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기 그림이에요. 안 쓰겠지 이렇게 보면 됐고. 그래서 나중에 실기를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 실기 간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 나중에 너무 환경위생은 딱딱하게 되면 심심하면 환경위생하는 것들도 앞에서 이제 섞어가면서 할 거예요. 본인들도 필기하다가 너무 지겨우면 실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무슨 그림 공부처럼. 그런데 이론이 안 됐으면 실기가 그림의 학생 어린아이들, 학생이 아니지. 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림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거기 있는 글을 갖고 막 읽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했던 것들은 몇 개 또 보기도 봐요. 그래서 이게 실기예요. 그림 그려놓으면 속에 뭔가 그러지 말고 역성비누 찾는 거죠. 그래서 역성비누 중요 보셔드시고요. 이거 켜놓고 하면 학생들이 징그럽다 그러니까 뒤를 말할게요. 잘 보라고 이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다 묶어 중요 표시하는데 아까도 했다시피 손톱은 짧게 잘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톱에 우리가 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것들이 음식물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뭐가 되냐면 미관상도 안 좋지요. 음식 만지는 사람이 파란 매니큐어를 하고 손톱을 길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우 저건 매니큐어예요. 뭐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납도 있을 것이고, 왜 색깔 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톱을 자르게 해야지 위생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먹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화장도 진하게 하면 가기 싫고, 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번에 보게 되면 화농성 환자는 또는 소화기 환자는 뭐가 되냐, 조리를 금해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화농이라는 것은 고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도 할 것이고 필기에도 할 것인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것이 포도상 구균에 한 식중독이에요. 근데 그 식중독은 화농, 고름 환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렵고 그렇죠. 나도 여기 자꾸 가려운가, 여기 왜 가려운지. 축축하지 요즘에 습기가 있어. 그러면 피부가 나쁜 사람은 가렵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좁쌀 같은 것들이, 고름 같은 게 있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그걸 땀띠라고 그러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그러고, 피부가 나쁘면 조금의 긁어 상처가 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화농이, 그 고름이 화농이에요. 그러면 거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세균이 자라요. 그럼 세균은 뭘 하는 거냐면 내 손에 거기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을 뿜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뿜어낸 엔테로톡신은 뭐가 되냐, 가열해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누구를 금하는 거냐, 화농 환자, 고름 환자를 금해야지. 지금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2020년에도 실기 났잖아. 그럼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뭐가 되냐 하면 포도상 구균 그랬지요. 그럼 요즘 포도 나오죠. 포도송이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송이 이거잖아. 이렇게 포도지, 이렇게 요즘 포도도 갸름한 거 있다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그래서 잘 나는 거예요. 실기에서도 나고 필기에서 나고. 이 그림 그려지면 다음 그림에 있는 것들이 어떤 식중독이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포도상 구균화 식중독.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균을 찾으라기도 하고. 그럼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S로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우레우스 하니까 A로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만 외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변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 파트 가서 우리가 보기에 한글로 써놓고 중어조 눈으로 자꾸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찍는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의외로 쉽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환농환자를 금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거지요. 이것이 포도상 구기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시간이 짧아요. 1시간 내지 6시간. 내가 스타필로 코커스 아우레스 감염된 식중독 균을 먹었다면 1시간에서 6시간인데 평균 3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가장 시간 짧은 거 나온 거 찾아라는 볼 것도 없고 포도상 구기라는 걸 찍는 거예요. 그 몇 장 넘어가면 있죠. 그 몇 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가 살 거냐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림까지 보면 살 거라는 거죠.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식중독이 거의 있네. 453페이지, 452페이지 거의 있죠. 포도상 구기난 식중독 이거 있죠. 중요하게 할 거라 452페이지부터 있는 거죠.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라번에 포도상 구기난 식중독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있죠. 거북균 이런 것들 외워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꼭 밑에 있잖아요. 미음번에 화농성 환자를 금해야 되는 거죠. 감염원이 화농성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 지우번에 보게 되면 화농성 환자를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초전으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에 덕지가 안도록 할 거니까 식품은 그리고 뭐가 되냐면 앞뒤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식중독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435페이지라서 화농 환자를 금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기 감염병 환자는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 가서도 우리가 저거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어제 그저께 2급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 2급에 호흡기 질환도 있지만 생각나요? A형 간염, 바이러스성 질환 A형 간염, 그 다음에 콜레라 우리가 검역 대상이죠. 그다음에 장티푸스 동생 누가 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 이 여섯 가지가 식품위생법에서도 우리가 이 환자들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식품 접객 업소에 근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그 주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채용하면 벌금을 무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알면서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한테 옮겨지지 않을 때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에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라버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에서보다 실기에 더 잘나는데 요즘은 또 필기나 실기나 별로 또 구분 없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위생복 입어야 되죠. 위생모 써야 되죠. 그 다음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중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옷장이라든지 신발장을 지금 여기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취급하는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간편하게 신발장을 거기 식품접객업소에 놓는다. 또는 조리장에 놓는다.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장을 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탈의실 같은 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복 입어야 되고 위생모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뒤집어 쓰지만 난 옛날부터도 참 끼름직했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터 하되 왜 우리가 백화점 지하라든지 어떤 식당 가보게 되면 막 이거 얼마에 막 떠들면서 다 태울 것 같아. 그럼 침 다 태우지 않아요? 그다음 더러워서 먹기 싫었었어. 그래서 안 사 먹었어. 근데 어느 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마 그랬나 보지. 이렇게 플라스틱 그 마스크를 쓰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가 와서 지금은 다 마스크를 누가 쓰지요. 이러는데 막 얘기할 때 태운단 말이야. 이게 이거 만두 같은 거 왜 지하 백화점 같은 거 가면 있잖아요. 김밥 얼마 그래서 막 또 끝날 무렵 되게 되면 막 세일 잔단 말이야. 그때 침이 얼마나 태웠겠어. 그런데 거기 파는 사람들이 뭐 소화기 호흡기 같은 게 있다 그렇다면 튀어가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비위생적인 것들이 코로나19가 위생은 또 업그레이드 시켰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거지요. 그거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에 반지 같은 걸 끼면 된다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반지 같은 것들은 이물질이 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감염병 이꼴 전염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감염원 이꼴 전염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양가로 네 번째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때는 첫 번째 분류부터 보자고요. 물리적인 처리가 있죠. 물리적인 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적 처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미생물 처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 위생학에 해서 수질 내 어떤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보관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생물이 관여한 걸 뭐라 그래요? 미생물적으로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물리적 처리에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가번은 뭐가 돼요? 이름을 구분하셔야 돼요. 물리적 처리에 들어가는 거 찾아라, 화학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미생물 보관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것은 첫 번째 냉동, 냉장. 아까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에서 보관하는 거죠. 이게 실기 가서 그림 난단 말이에요. 봐볼래? 미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실기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는 몇 도인가? 지금 냉동실. 냉동. 근데 우리가 얼마 전 거지만 하더라도 다 대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양문 냉장고에서 이쪽은 냉동, 이쪽은 냉장. 그런데 요즘은 이 1인 가구들이 우리나라에서 3분의 1이 1인 가구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형들이 많죠. 소형들 보게 되면 위에 냉동실. 이게 우리 70년, 80년대, 아니 70년대 무섭겠다. 80년, 90년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냉장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윗칸은 냉동실, 밑에 거는 냉장실 이렇게 되다가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대형 냉장고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소형 냉장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핵가족 돼서 서구화식으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다 혼자 살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조그만 냉장고가 더 팔린다고 사지요. 그럼 조그만 냉장고들 보게 되면 윗칸이 뭐가 돼요? 냉동이죠. 지금 마이너스 18도 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냉장이죠. 그럼 냉동실 밑에가 신상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보게 되면 본인들 집이 가구가 좀 식구가 해서 4명, 3명 있는 집은 이제 큰 양문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시험을 접하면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그래서 우리는 시험 대비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A, B, C가 있는데 요걸 이제 뭐를 넣을 것인가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요? 냉장이지. 0부터 몇 도까지? 10도. 그럼 여기는 야채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유지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신선육 같은 거. 그럼 일반적으로 고기를 냉동실에 넣었네요. 근데 냉동은 맛이 없지요. 맛있게 먹으려면 신상칸에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냉장고 큰 거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양문 해가지고 이쪽은 냉장고 이쪽은 냉동실 이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실기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찌만 여기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냉장고는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려놓는데 여기에 냉장고가 지금 빠졌지요.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 중 그림에서 뭐가 된 빠진 걸 찾아라. 그러면 온도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실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냉동 냉장 있고 두 번째는 나번에 가열. 아까 끓이는 것이 100도에서 끓이니까 이것을 가열 살균 그리기도 하고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그리기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를 할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열하는 건데 가열한다는 건 끓인다는 거예요. 몇 도에서 물이 끓어요? 100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열법 이꼴 열탕소독법 이꼴 자비소독 똑같은 건데 100도에서 끓이는 거죠. 건조탈수가 있고 자외선 조사법이 있고 농축법이 있죠. 일단 이름부터 구분하자고요. 이래서 우리가 구분을 화학적인 것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보실래요? 화학적인 거는 첫 번째 가번에 방부제가 있죠. 방부제, 산화방지제, 그 다음에 뭐가 설탕과 소금을 넣는 것들은 일명 화학적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라번에 산저장 있죠. 피클 같은 거 우리가 뭐 피클 같은 거 뭐 할 때 먹어요? 요즘은 그 뭐지 그거? 난 잘 안 먹어서 저기 그 뭐예요? 여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저거 있잖아요. 왜 피자가 생각나. 난 피자를 안 먹거든. 피자가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피자가 생각난다는 거. 나는 피자 같은 거를 느글거려서 못 먹겠던데 1년에 누가 이제 내가 시켜주고 나서 하도 먹으라서 한 입은 떼어먹어요. 너무 느글거리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잘 먹죠. 그거랑 콜라라. 그럴 때 뭐가 와요? 피클 오잖아요. 그 피클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랑은 식단 자체가 틀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보게 되면 다 김치, 야채는 싫어하죠. 김치 먹으러 오반상을 다 찡그리죠. 고기나 아니면 니글니글한 거. 근데 우린 니글니글한 거 먹으면 가서 김치하고 밥을 한 숟갈 먹어야지 속이 편하단 말이니까 식단 자체가 우리랑은 틀려요. 틀린데 이런 것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피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스저장법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스저장을 뭐라 그래요? CA저장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냐? 화학적인 거고 미생물 저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죠. 신거.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그리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 요플레 이런 것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은 거지요.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고 좋게 말하면 유익하게 썩은 거죠. 그럼 구분은 대충 알겠지요. 화학적인 거 방부제라든지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첨가물 해서 또 해요. 한 끝에 가보게 되면 첨가물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첨가물이 거기 쭉 있죠. 몇 페이지 첨가물이 있는 거냐면 470몇 페이지가 460몇 페이지서부터 있구나. 첨가물 이것은 하나의 공전인데 466페이지서부터 쭉 있죠. 여기서 또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보관하자고 약품을 집어넣는 거지요. 이것들을 화학적 우리가 보게 되면 보관 방법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요 몇 개만 외우고 그 뒤에 가면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물리적인 거 보자고요. 물리적인 거에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냐면 435페이지 갑원에 우리가 기억부터 이응번까지는 실기예요. 그림을 이거 아까 여기 요 냉장고를 그려놓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에 갖춰야 될 조건들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기 문제인데 기억부터 이응번까지 묶어서 줄치는 거 중요해 주시고 첫 번째 벽에서부터 몇 센치 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cm죠. 근데 이건 이제 빔을 쌌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여기 벽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몇 cm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0cm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에어컨은 요즘 저기 벽에다 집어넣어서 그렇지 원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벽하고 일반적으로 몇 cm 떨어뜨려요. 10cm 떨어뜨리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벽에서 몇 cm 떨어뜨린다. 10cm. 그리고 니은번은 전체 용량의 몇 퍼센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100%예요? 아니면 80%예요? 80만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밀어. 막 발로도 밀어. 들어가라고. 왜 그러냐면 주말에 장 봐가지고 뭐가 되냐면 밀어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꽉 차면 이 열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제대로 냉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냉장이 안 되면 우리가 부패될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냉장고라고 해가지고 10도 이하 0에서 10도라고 해서 모든 식중독균이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에서도 자라요. 그러면 10도 이하에서도 자라는 균들은 냉장고에 넣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식품은 바로 끓여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미저 터지게 막 밀어 넣어가지고 뭐가 돼 문이 덜 닫혀 그리고 또 거기 꽉 차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온도가 안 맞게 되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몇 퍼센트만 넣으라 100% 넣으라 80% 넣으라 80% 넣으라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열이 제대로 가동되어 안 되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주 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어느 집 냉장고 보게 되면 살 때하고 버릴 때밖에 안 하죠. 그게 아니고 끊을 적마다 한 번씩 닦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중독균이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짜게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안 먹다 보게 되면 장조림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내비두면 조금 상해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서도 오래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냉장고 들어가면 맛이 변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WHO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해줬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냉장고도 한몫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은 냉장고 같은 게 많이 안 넣잖아요. 신선한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면 일단 뭐가 돼요? 썩진 않더라도 식품이 성분이 자체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도 푹푹을 안 썩었지만 그 영양가치도 파괴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 당시에 해가지고 신선한 밭에서 뜯어서 먹는 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면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온도계를 중간에 놔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온도계가 여기 보게 되면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중 뭐가 빠졌느냐? 그럼 온도계가 빠졌다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본인들 냉장은 양분인데요. 그러면 시험 못 본다는 거지. 관행사 이 시험 보는 냉장고는 이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 알 수 있겠죠? 벽하고 여기를 이제 벽이라고 치고 10cm 여기가 10cm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냉장 여기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온도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본인들 바깥에 있는 거가 그러지 마시고 시험 대비용 냉장고는 이 냉장고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냉장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옷번호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냉동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18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꽁꽁 얼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냉장은 뭐가 돼? 냉동은 마이너스 18도고 냉장은 뭐가 돼요? 0에서부터 몇 도가 된다? 10도까지 유지하라는 거죠. 이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1단, 2단, 3단도 반드시 오시는데 이거 잘라요. 하단에는 지금 뭘 집어넣어요? 여기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요건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워보게 되면 여기 뭐를 집어넣어요? 엄마들이 맨 밑에가 야채 박스예요. 과일이나 한번 열어보라니까 우리가 양문도 밑에 거는 뭐예요? 야채 넣는 거예요. 여기는 야채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 넣고 과일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맨 밑에는 우리가 야채나 시금치 이런 걸 넣는 것이고 반드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지료 아까 했다시피 여기는 시금치도 넣고 과일도 넣고 여기는 뭐 유지료 우유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신선육 같은 거 있죠. 우리 집은 냉동실에 넣어요. 냉동실은 맛이 없고 맛있게 먹으려면 신선칸에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온도는 0 내지 3도가 되는 것이 육류나 어류고 중간은 뭐예요? 5도인데 유지르고 하단이 의외로 잘라요. 하단은 시금치.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보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기 문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실기는 별거 없어요. 여기서 필기 한 다음에 그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의 목적은 A번부터 D번까지 묶어 중요 붙여두시고요.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는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는 뭐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육류 같은 것들이 썩어요. 썩는 게 부패죠. 부패 전 단계가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단지 뭐가 되냐 오래 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썩는 거를 단시간 조금 연장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으라는 거죠.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은 말에 지연시켜주는 것이고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럼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고 자기소화를 조금 연장하다 보니까 변질을 지연시킬 뿐이지 오래오래 보관하자는 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에 단기간이에요. 단기간이죠. 요것이 일명 냉장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 때 잘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 말 나와요. 정리균은 사멸을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럼 정리균이라는 게 무슨 균이에요? 이질이란 말이에요. 이질균을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면 다음 중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것 찾아라면 정리균 사멸. 이거 나오면 얼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잘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보기를 잘 찰 수가 있다는 거. 본인들이 옆에다 써놓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쓰면서 외워진다는 거죠.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정리균을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냉장고를 이제 다 봤죠? 이거 반드시 이제 그림을 외워야 되니까 이거 0도부터 10도까지 맨 위칸은 뭐가 돼요? 여기는 몇 도냐? 마이너스 18도 일명 영하 18도 이 섭씨 어디가 요게 섭씨라 그러는 거죠. 섭씨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열법은 100도에서 우리가 끓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해서 식품에서도 뒤에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탈수는 몇 퍼센트라는 거냐면 15% 또는 14%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식품 전공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식품 전공 가게 되면 어떤 미생물은 어떤 식품에서 땅콩 같은 데서는 7% 이하로 건조시켜도 여러 가지 뭐 곰팡이 같은 것들이 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품위생학을 전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사 대비해서 식품을 몇 개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관행상 일반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에 그냥 퉁쳐서 하는 거예요. 15% 이하가 되면 세균 같은 것들이 건조하면 증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14% 이하면 웬만한 것들은 증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땅콩 같은 경우는 7% 이하에서도 증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름에 나물 같은 것들이 요즘 뭐 고사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온실 하우스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나는 것을 겨울까지 먹기 위해서는 건조해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세균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로 줄이면 거의 미생물이 증식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 같은 거 말려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곰팡이는 14% 이하로 그러니까 건조하게 되면 곰팡이가 안 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 정수기에서 세균이 증식한다고 들어봤어요? 곰팡이가 증식한다고 들어봤어요?
세균이 증식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뉴스에서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번식했다 이 말 못 들어봤지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은 곳에 하는 것들이 일명 세균이 더 습도가 높을 때 자란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14% 어떤 때는 15%냐면 곰팡이 같은 경우는 14% 이하가 돼야지 증식을 거의 못하는 것이고, 근데 그 이하에서 증식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 대비로, 그 다음에 세균은 15%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5가 맞는 것이고 어떨 때는 14가 맞는데, 또 질문할 거 아니냐고, 1번에 15, 2번에 14, 그럼 어떤 것 차가 그렇게 안 찍어요. 안 찍는다. 걱정하지 말고 15 내지 14% 이하면 식품이 이제 건조 또는 이꼴 탈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물 같은 거 말려서 겨울에 먹는다고 치면 돼요. 근데 요즘은 나물 같은 거 건조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겨울에도 오이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겨울에 나오는 것들이 더 맛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저기 재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15% 또는 14%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법 있죠. 자외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뒤에 가서도 계속할 건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관도 있지만 자외선 살균 같은 것들 있죠. 살균 할 때 그래서 보관하는 거나 균 같은 거, 우리 주방 같은데 자외선 살균도 있지만 뒤에 가면 또 있을 텐데,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가서 할 건데 자외선 등 있을 때 오늘 주방 가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컵 엎어놨죠. 이렇게 컵 엎어놨잖아요. 이렇게 컵 엎어놨는데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 아무리 길어봤자 50cm 이하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깊이 투과를 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컵을 두 개, 세 개 엎어놨다면 위에 것만 소독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외선 조사법도 있고요. 농축법 있죠. 농축법이 있고 자외선은 뒤에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물리적인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화학적 처리가 있죠. 화학적 처리는 이거는 이따 첨감을 가서도 할 텐데 일단 화학적 보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부제는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죠. 그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 중요 보셔도 되시고, 그럼 이것만 방부제로 쓰이는 거냐,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467페이지 가면 수없이 많을 텐데 467페이지, 그리고 467페이지에 이것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게 되면 방부제 같은 것들 466페이지 있구나. 거기 보면 DHA도 있고 디이데초산도 있고 소르빈산도 있고 소르비산 칼슘도 있고 수없이 있잖아요. 그럼 식품 공정감이 이것도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위생사 대비해서 몇 개 하는데 거기 DHA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삭제 이렇게 됐죠. 삭제됐잖아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게 되면 몇 년도에 삭제됐다? 2010년도에 삭제됐죠. 공전에. 근데도 나요. 난다고. 그러니까 안 낼 수가, 거기 안 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식품 공전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저장이, 쉽게 말하면 어떤 법전까지, 법전처럼 식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고 규격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법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여기다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몇 년 전부터 써놨단 말이니까 잘 안 집어넣긴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엔 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DHA는 디이드 조사인데 실제로는 식품 공전에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나니까 그래도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형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있지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방부제 있죠. 묶어 중요 없이 드시고, 산화 방지제는 그럼 이제 산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변질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부패도 있고 변패도 있고,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부패, 변패, 산패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부패가 뭔지 산패가 뭔지는 요가 사겠지만 산패만 한번 보실래요? 산패는 지방이 변한 거죠. 지방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지요. 유지. 아까 라면을 튀긴 것들은 햇볕을 차단해서 보관하라. 그 이유가 유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지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 줄 보게 되면 지방이 변하는 것은 미생물이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미생물이 아니고 중요 보셔 드시고, 뭐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산소에서 변한다는 거죠.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다, 미생물이 아니다?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산패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생물도 관여하고 햇볕도 관여하던데요. 맞아요. 맞지만 우린 시험 대비라는 거예요. 온실효과 하나 찾으러 뭐 찾아요?
앞에서 우리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 법적으로 CO2,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부하탄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뿜어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온실효과예요. 그런데 하나차처럼 CO2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산패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산소가 관여했고 유지, 기름이 산소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가 가장 큰데 거기 미생물도 관여하고 습도도 관여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걸 관여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거에 안 한다는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 안 하고 산소에 의해서 햇볕과 산소에서 변질되는 것이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438페이지 산패라 그러는 거죠. 여기 책 안 갖고 왔어요? 책 안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 난 책을 안 갖고 왔나 해가지고 어제 가져오라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3패 다시 와보세요. 그럼 436페이지 보게 되면 3패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3패가 있는데 3패는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시되시고 디히드초산이에요.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이에요.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 일명 약자를 뭐라 그래요? PHT.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부틸 히드록실톨루엔 이것은 뭐예요? BHA죠. 그러면 기억번은 D로 시작되는데 왜 약자를 BHT로 했느냐? 이거 오타냐? 아니에요. 약자는 임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D부틸 히드록실톨루엔이지만 약자는 뭐예요? BHT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BHA 쓰는 거 맞아요. 맞다고 오타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이 있고 DL 알파 토코페로 그랬지요. DL은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유지류 같은 경우는 햇볕을 차단하려 했던 거죠. 이 DL은 선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햇볕 그 선광을 뜻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단백질 그 위치 있지요. 유기화학에서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DL 알파 토코페로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토코페를 토코페로 그리기도 하죠. 비타민 E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화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과 설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장아찌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로 보게 되면 여기 장아찌에 먹어봤어요? 요즘은 또 별미로 먹는다 그러던구만 우리 때는 냉장고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짜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면 이게 장아찌죠. 대표적으로 오이 장아찌, 무 장아찌래가지고 근데 이 장아찌는 쉽게 말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보관하자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소독 아니 물리적인 보관이냐 화학적이냐 그러면 화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몇 퍼센트 넣는 것이냐 10% 또는 10% 이상 집어넣는 거를 염장법 그래. 반드시 오시고 염장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잼 같은 거 만든 것들은 잼 있지요. 우리가 여름에 과일 같은 걸 나오는데 겨울에 안 나오니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설탕을 집어넣지요. 그러면 50:50 넣는 거기 때문에 50% 또는 그게 없으면 50% 이상 집어넣는 거를 당장법 그래요. 중요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NaCl 있지요. 그럼 요까지 한 것 중에서 숫자라는 게 있지요. 물리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10% 염장법은 10% 염장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 소금을 넣는 거죠. 10%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이상 이렇게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조 또는 탈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4 또는 뭐가 돼요? 일반적으로 15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균은 15고 그 다음에 곰팡이는 14%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상이에요. 이하로 건조시켜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물리적인 거죠. 요거는 화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당장법 있죠. 당장법은 잼 같은 거 만드는 거죠. 50%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게 없으면 50% 이상 이래서 반드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요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나머지 염장법과 당장법 뭐가 돼요? 화학적인 보관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외우면 되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NaCl 소금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장아찌를 오래 보관하는 거냐? 우리가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매실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지요. 매실 같은 거 액내기에서 팽팽 했던 걸 넣으면 나중에 찌글찌글해져요. 무도 소금에 넣어보라니까 찌글찌글해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물 같은 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센트가 더 이렇게 써서 외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럼 NaCl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억제시키는 것이냐.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시해 두시고요. 수분활성을 저하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찌글찌글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이든지 또는 삼투압 외에서 하는 거예요. 삼투압에 의한 원형질 분리를 해서 미생물이 증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염소가 또 독작용을 해요. 염소가 독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 분압 감소를 해서 분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이 분압이다. 앞에서 조금 아직 안 했구나.
분압 아직 아는데 분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인데 산소의 분압이라는 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NaCl이 미생물들이 부관 못하게 하는 거죠. NaCl이 뭐가 돼요? 염화나트륨. 이걸 뭐가 돼요? 소금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산저장은 피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pHO 우리가 보게 되면 pH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배우지요. 초등학교 때 딱 해서 0부터 뭐까지 가요? 14지요. 이거 환경 이색감 한단 말이에요. 여기 7이지요. 7이 중성이지요. 그러면 7, 0부터 7까지 뭐라 그래요? 산성.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7 이상부터 14까지 뭐가 돼요?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쉽게 이르죠. 그러면 이게 이제 pH란 말이에요. pH라는 것은 환경 이색과 살 건데 거기서는 또 실기 가서 이렇게 나게 돼요. 다음 중 pH 범위 아닌 거 찾아라. 0 들어가지요. 1 들어가지요. 13 들어가죠? 들어가죠? 1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실기 문제예요. 알 수 있겠어. 이게 pH. 이거인데 여기서 pH 5 이하 또는 뭐가 돼요? 4.9 이하 또는 pH 4.7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산저장이죠. 피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CA 저장이라는 건 가스 저장이죠. 가스 저장도 일명 어디에 들어간다? 화학적인 보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화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과 외우시고 미생물설은 우리 주위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 김치는 발효 식품이잖아요. 유산균이 많네 이런 거 하잖아.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치즈. 그래서 치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르신들은 드러 냄새 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맛있다고 먹지만 우린 또 김치가 맛있다고 먹지만 서양인들은 드러 냄새가 나네. 된장은 이상한 똥 냄새가 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된장에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많지요. 그래서 맛있다고 먹고 식성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미생물 처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한 거에서는 뭐가 되냐 식품에서 뭐가 되냐 첫 번째 식품위생 보관할 때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을 있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여기 거를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거 다 봤으니 10분 쉬었다 식품위 감별법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식품...